그래도 초록초록해. 좀 많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영상 한번 찍으려다가 실수로 봉지를 안 들고 왔다가 마음 가서 다시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처음 영상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봉지를 잘못 들어서 마음 먹고 다시 찍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건더기와 소포입니다. 물을 한번 끓여줘요. 귀찮더라도 끓입시다. 끓고 났을 때 소포를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끓는 점이 올라가서 더 맛있대요.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요? 저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아까 끓이다 말아가지고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손이 오자마자 이빨 까줍니다. 쓰레기 아주 허가라. 건더기 소포는 야채니까 미리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끓기 전에 미리 넣읍시다. 우리 소포 많다고요? 괜찮아요. 딴 거보다는 맛이 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짜증나. 너무 안 쉽대요. 아직 신중해요. 좀 더 물이 적게 넣어야 하는데 면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아니 면이 안 익을까봐. 면이 짧아서. 근데 이렇게 짜면 두 번 구워야 되잖아요. 좀 귀찮아서 두 번 가기 싫습니다. 끓는 것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쌀쌀쌀 소포를 넣으면은 쉬어 오르잖아요. 끓기 전에 넣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끓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오죠? 밤에 저녁에 맛있게 아니면 따뜻하게 먹어보자. 약간 부르시면 후추가 얼마나 맛있는데 후추가 끓여서 넣어야 되는데 먹고 싶어 못 참겠군. 미치겠어. 지금의 후추가 미쳐. 아, 냄새가 후추가 나요. 간지러워요. 후가 기침이 나올 것만 같아요. 어우, 매워. 냄새부터 보여. 후추는 역시 적당히 나올까? 너무 많이 나오네요. 후추 냄새 나요. 그래도 맛은 있답니다. 결국 기침을 부르는 맛. 그래도 맛은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 어우, 추운데.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없으면. 후추가 계속 익고 있어. 물을 잘 안 끓어. 탈탈 끓이도 없겠단 말이야. 전 참을성이 없어요. 넣어주시다. 그래도, 빨리. 아예 안 익은 것보다는, 좀 이런 느낌이 들지. 면도 안 넣는 거 어떡하는지요? 그런 느낌이 나서요. 아, 고추 맛을. 고추마저 흩어져서 기침이 나옵니다. 적당히 넣고 그랬어요. 사실 적당히 넣는 건데, 그 넣는 거는 큰 거는 작은 거는 하고 있잖아요. 실수로 큰 거는 점점 많이 넣어요. 그런 체인점. 소주 기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 참을성이 없어. 빨리빨리 끓이게 면을 넣어야 되는데 전 참을성이 없답니다. 그냥 넣어줄게요. 이제 이 상태로 익히면 됩니다. 면이 익으면 보여드릴게요. 어우, 지금 봐. 그래도 맛있겠죠? 벌써부터? 아닌 말고 기름 뿌리지 마시면 나는 역시 기름기가 있어. 회전 맛은 있고. 아이고, 끓었습니다. 맛있겠죠? 매콤하겠죠? 좀 더 쫄고 싶죠? 꼬들꼬들한 면이 최고예요. 꼬들꼬들한 면이 없다고. 물이 조금 많이 나오죠? 하지만 매콤해서 괜찮죠? 그리고 킹닷도, 날개 킹닷도 뿌리게도 맛있게 먹어볼 수 있죠? 파스타처럼 먹기 킹닷죠? 하지만 전 국물을 흘리고 싶지 않죠? 쪽 많이 해놓고 조금 먹는 거 킹닷죠? 얼굴 안 보여주는 거 킹 맞죠? 역시 후추라면 틀린 법이 없어.
맛있다. 그럼 이제 라면을 만나게 끓였는데 저보다 국물 조금은 덜 넣으세요. 저는 짜면은 또 물 넣어야 되는데 물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안 가져왔답니다. 원래 이거가 조금 좀 짜게 먹는 편인데 짜게 먹어도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냥 맛있어. 근데 근데 그렇게 막 안 맵고 밍밍하고 생각보다 한강라면은 아니에요. 좀 짭짤하고 맛있어. 물도 딱 보이면 이만큼이거든요. 냄비 하나 정도? 적당히 잘 넣은 것 같아요. 만족. 오늘 결말에 맛있었다. 근데 막상 찍고 보니까 이런 영상이 몇 분이 넘어가냐. 겨우 라면 끓이는 건데 끓이는데 은근 오래 걸리나 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길게 찍자. 초초를 찍을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양념이 길어져 버렸어. 근데 맛있어. 파란 계란도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파란 계란을 안 넣어요? 귀찮아.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아. 그날이라 너무 귀찮아. 짭짤한 거는 우유가 최고인데 우유에 얼음을 넣으면 저도 아직 안 먹어서 또 안 녹았어. 우유가 또 녹았었어요. 진짜 코빈 보틀에다가 보틀이 아니고 밀폐 용기에다가 우유 넣어왔는데 먹어야지. 유리니까 맛이 안 좋아. 우유도 같이 먹자. 진짜 코빈 너무 귀엽지 않아? 디자인 너무 귀여워. 키켓 역시 우린 시원하게 먹어야 짱이야. 여러분이 아시는 그 초콜릿 맞아요. 키켓. 키켓은 초콜릿. 아이씨 난 잘 안 다쳐. 근데 이게 뭐 나 뜨거운 거 부었을 때 밀폐용기가 안 찌그러들고 멀쩡한 거 보니까 폴리에틸렌 뭐 뭐였어. 아니야 내가 잘 몰라서 죄송해요. 무식해갖고 약간 그 살균소독 되고 물에 끓여도 되고 뜨거운 물 넣어도 환경으로는 안 나오는 트라이탄? 약간 그런 소재인가봐요. 아는 게 트라이탄밖에 없는 슬픈 소금씨. 아무튼 나의 저녁은 이렇게 조촐한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아까 꽁치도 먹었다 밥도 먹고 난 돼지다. 하지만 입을 조금 먹었다. 밥이 안 땡겼기 때문이지 내가 별로 안 고파서. 하지만 이건 정말 맛있다. 우유랑 같이 먹는 찰떡 제품이에요. 좋아요.